여기서부터 자 일단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죠. 아, 저번 시간에 버그 걸려가지고 게임 진행이 안 됐잖아요. 그래서 그 펠리날 잡기 전으로 순간이동해서 펠리날 관련된 이벤트부터 전부 다 보고 처음부터 진행했습니다.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서 튕기는 거 포함해서 1시간 걸렸어요. 다 스킵했는데 겸이죠. 빨리 그 덩어리 잡고 앞으로 나가면 돼. 해골이랑 동료도 다 보내고 해골도 다 죽여버렸어요. 다음은 내놈 차례야. 떨어지고요. 저번에 이 녀석을 잡고 끝이 났었죠. 즉사 마법 씁시다. 네크로맨서 필수 마법. 즉사 마법 꺼주시고요. 너무 힘들어. 아, 이거 볼 필요 없겠죠? 좀 버려야 돼. 너무 무거워. 버려. 왜 들고 있는 거야, 저런 거는? 가자! 내 생각에 해골 때문에 튕긴 거야. 지금 안 튕기고 있잖아요? 제발. 나 여기까지 오는데 생방송에서 1시간 동안 뛰었어. 제발 튕기지 마. 제발, 진짜. 이 튕기면은 이번에 진짜 끝이야, 진짜. 펠리날 보면서 이벤트 보다가 중간에 튕기고. 다 꿈까지 다 보고 메어리도 구하고 메어리도 죽이고 다 했거든요. 지금 전에 한거 똑같이. 제발 1시간 동안 제발 진짜 사전도 죽이고 오고 빼놓고 없이 다 하고 왔는데 완벽한 복구였다고. 안될 이유가 없어. 해골도 다 죽이고 왔고 동료도 다 돌려보냈거든요.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돼. 될수 있지? 아, 나 기다릴 겁니다. 아, 나 1시간을 달렸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. 사실 스카이림 바닐라부터 다시 하고 싶은데 이걸 벌려놓고 안할순 없잖아요? 열심히 지금 달렸기 때문에 빠르게 나는 비질런트를 보내주고 싶어. 진심이야. 아니면은 다른 캐릭터로 보러 오겠습니다. 아니면 전사로 보고 올 거예요. 다음은 건방 전사일 거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 풀어줘야 된다. 해방시켜줘. 안 돼. 아, 어떡하냐 진짜? 키자마자 할 말이 아닌데. 저 이거 진짜 전부 다 뛰어서 온 거거든요? 양파기사도 구하고. 아, 이러지 마, 진짜로. 중간에 본 사람도 어이가 없을 거야. 이 새끼 왜 갑자기 저기 스킵하면서 하나. 자꾸 뭐하러 하나. 여기까지 뛰어온 건데, 안 보내줄 거라고, 나를? 시방 지금? 내 이꼬라지에 있는데, 지금? 안 보내줄 이유가 없어! 보내줘, 나 좀. 그거는 비질런트 최신 버전 자체에 그러면은 호환이 안 되나 보다. 뭐가 호환이 안 되는지 모르겠거든요? 망토인가? 망톨 리가 없어. 드로그 모드랑 호환이 안 되나 봐. 그런 거, 그거밖에 없거든요. 해골이, 내 생각에 해골이 막 없었으니까, 원래 올 때는. 순간이동 되면서 그건 줄 알았는데, 해골도 죽였는데 튕기면은 드로그 모드지.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데 여기서 놓아줄 수 없어. 아, 삼스판이란 말이 있죠? 한 번만 더 해보죠. 만약 안 되면은 아, 비즈던 자체를 바꾸고 가겠습니다. 다음에 또 튕길 수가 있으니까. 이렇게 비즈런트 안된 거는 처음이다. 원래 자주 튕기는 모드긴 한데 이번 회차에서 굉장히 많이 튕겼고 뭔가 좀안 맞는데 드로고랑? 드로고가 런타임 오래도 많이 뜨고 좀안 좋네요. 나 평생 가는 인생 모드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놓아줘야 될것 같아.
리얼 마지막이야, 제발.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찍게 해줘. 아, 씨, 가자! 돌파! 안 떠, 안 떠. 응답 없으면 안 떠? 안 떠, 안 떠? 지금까지 떠거든요? 생방송으로는 안 나오지만 영상으로는 설마 여기서 되면은 진짜 레전드지. 제발 진짜 한 번만 해줘. 야 근데 호커 윗니빨이 하나밖에 없군요. 저기 날카로운 그 송곳니 같은 게 저렇게 생겼군요. 처음 알았습니다. 난 물개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.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이러다 멈춰요. 응답 없음이라고 뜨고 아, 생방송은 그냥 진행이 되지만 전 제 화면이 안 멈췄거든요. 이러면 로딩이 된다는 거 같거든요. 제발 한 번만. 진짜 한 번만. 아 나 이거 이제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. 그 내부로 가는 거란 말이죠. 내부 성내부 성내부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그 하얀 녀석들 나오거든요. 지렉 지갈렉 군단 나와요. 지갈렉 군단도 금방 잡거든요. 그리고 이제 본성 들어가서 몰락발 주이고 엔딩이에요. 엄청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. 솔직히 안에 볼 거는 길도 좀 짧고 볼 건 많은데 길은 짧아서 보스만 죽이면 되거든요. 보스랑 놀면 돼. 나는 소환해서 아 그것만 하면 돼. 해피야 이제. 이제는 이제 길을 뭐 찾고 뭐 벌레 나오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멋있는 보스들만 나와서 걔들이랑 이제 여태까지 나온 보스들이랑 내 해골들이랑 해서 싸움 붙여서 구경하다가 비질런트 잡으러 가면 되거든요. 그냥 아 비질런트란다 그 지갈렉 잡고 몰락발만 잡으면 끝나는데 시방 여기서 막아버린다고? 비질런트의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 3회차였나? 2회차 3회차 다 했을 겁니다.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고요. 이렇게 호커 입을 보면서 네크로맨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모두 수고하셨고요. 고생하셨고요. 튕기지도 않는 수준. 완전 맛이 갔어 스카이님이. 한번 싹 리셋을 해야겠어. 아예 그러면은 아예 완전히 게임을 삭제하고 다시 깐 다음에 한글 패치만 해서 해볼까? 아, 나 그렇게 수많은 모드를 깔았는데 하... 네, 뭐 어찌됐건 다시 들어가자. 혹시 비질런트 최신판이 안 되는 건지 드루고 모드랑 호환이 안 되는 건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도 왜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아유 진짜 한시적으로 안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해도 너무 문제야. 니가 내 마지막 보스가 됐구나. 즉사마법으로 죽었는데 무척했냐. 이렇게 해서 네크로맨서 모드 여기까지 가도록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뿅. 아 진짜 극혐이야. 그